번째로 경주에서 가볼 곳은 도리마을입니다. 은행나무 길은 정말 많은 반면에 은행나무가 숲으로 이루어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소개할 도리마을은 은행나무를 숲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노란색 은행으로 이제 막 변하고 있을 시점이었는데요. 아직 푸릇푸릇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가 가장 절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은행나무들이 가득가득 빽빽히 심어져 있어서 노랑노랑한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조금 빨리 방문해서 노란색이 가득한 은행나무 숲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방문하신다면 더욱 즐기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빨리 다녀와 봤습니다. 아마 정말 은행나무가 노란색으로 옷을 다 갈아입으면 장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은행나무 길이 아닌 은행나무 숲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경주의 홍일전인데요. 앞선 도리마을이 은행나무 숲을 보여드렸다면 이 통일전 앞에는 노란색 은행나무 길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직선으로 뻗어있는 정말 긴 길을 따라서 은행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는데요. 이 통일전 앞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현재 노란색으로 많이 갈아입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기 때문에 은행나무 길을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는데요. 통일전을 즐기기 전 혹은 즐기고 난 뒤에 이 은행나무 길까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전 안에도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통일전은 끝까지 올라가셔서 뒤를 돌아 바라보시는 풍경이 정말 백미입니다. 그리고 통일전 끝까지 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가셔서 이 경주의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통일전과 그리고 그 앞에 은행나무길, 경주의 가을 명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전 근처에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옹룡암도 있는데요. 이제 막 빨간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 옹룡암 길이었는데요. 이곳은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니지만 작고 아담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옹룡암 안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빨갛게 무르익어서 매력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전을 즐기실 분들은 이 옹룡암까지 꼭 즐기시고 가면 훨씬 더 좋은 경주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경주에서 조금 더 숨겨진 단풍 명소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용담정입니다. 용담정으로 가는 길조차 지금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이 용담정은 경주에서 숨은 단풍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용담정에 도착하면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아름다운 단풍 명소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단풍이 무르익진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단풍이 이제 막 물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용담정 또한 작고 아담한 매력이 있는 단풍 명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진 곳이 아니라 다른 경주의 명소보다는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쪽에 은행나무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까지 즐기면 정말 원 플러스 원의 매력이 있는 곳이 바로 용담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바로 경주의 옥산서원인데요. 옥산서원은 경주 중심부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어서 이곳도 역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저는 이 옥산서원 앞에 있는 이 계곡에 있는 단풍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져 있는데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 그 옆에 펼쳐진 단풍들이 정말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산서원에서 좀만 더 가면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곳도 역시 숨겨진 은행 명소입니다. 이 석탑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모두 다 은행인데요. 은행나무들이 아직은 노란빛으로 변하진 않았지만 완연히 노란 은행으로 변했을 때 정말 멋진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매력이 있는 경주의 숨은 단풍 명소 옥산서원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은행나무로 정말 유명한 운곡서원도 갔다 왔는데요. 현재 운곡서원의 은행나무 상태를 알려드리면 아직까지는 정말 푸릇푸릇한 빛이 감돌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 다녀왔으니까 이번 주 정도에 방문하시면 은행나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에는 정말 많은 가을 명소들이 많은데요. 저는 조금은 안 알려지고 또 숨겨진 가을 명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가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을을 가득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